Times. 네, 오랜만에 멕시코 팬더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피에스타 레드의 멕시코 팬더. 저희 있던 기타인 줄 알았어요. 저기. 나 저기 맨날 저기에 피에스타 레드가 그냥 있으니까 약간 뭐 오늘 기타 한 대가 없네 이랬는데 이게 그거일 줄이야. 예. 몰랐습니다. 피에스타 레드 맥펜. 네, 너무 반갑죠. 저희한테 네. 너무너무 익숙한 색상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이건 2022 리미티드예요. 저희가 기존에 썼던 2021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네. 올해 3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계속 했었는데 네. 험싱싱 로스티드 메이플렉 네, 요게 15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분한 핑크 범용 빈티지 기타 범빈기 네, 75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 메이플렉 모델이 예,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싱싱 험 아니고 그냥 싱싱싱 요거는 가격이 쌌습니다. 125 스커드 75점 나왔고요. 네. 선생님은 민트 초코. 저는 네.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북이. 그리고 험싱싱 모델 137만 원짜리가 있었네요. 오. 요거 아주 잘 나왔어요. 78점이 오. 나왔습니다. 2917-1616 스커드 내용도 똑같이 나왔어요. 오.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이게 메이플이었는데 그 메이플의 매력이 너무 잘 나와서 가성비도 너무 좋고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네. 우메원. 그리고 FET50s를 했는데 FET50s는 가격이 좀 비싸죠. FET50s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는 데다가 금장 오. 해서 170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좀 비쌌고요. 77.5가 나왔네요. 선생님은 운동 잘하는 FET 네. 저는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최근에 했었던 플레이어를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148만 9천원.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기타 가격들을 생각해보면 150 언더가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로드원 값이네요. 맞아요. 옛날 로드원 값이죠. 네.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4+2mm, 12프레디 뜨레 76mm고요.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저거랑 보니까 저게 오래돼가고 글로스가 조금 덜 반짝거리는 정도밖에 없네요. 차이가. 네, 4개는 메이플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너트 신세틱 본넛 너트너비 42mm 지판은 포페로에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치 싱글 코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맥펜 소리 내나요? 마찰이고요.
마크. 반갑네요. 이 하이대 역이 뭔가 너무 쨍알거리지 않는 이 맥펜 소리. 주얼리스트고요. 심플하죠 되게. 네, 네 맞아요. 네. 엄청 심플합니다. 레드락. 좋습니다. 마샬 게인 어떨까요? 마샤기엔 좋네요. 마샤기엔 네. 시원시원해. 심플해. 정말 심플하네요. 진짜 심플해. 네. 뭐 이렇게 드릴 말씀 잘 없어. 복잡한 기타들을 많이 들었구나. 오랜만에 맥펜 들으니까 진짜, 진짜 심플해. 네, 알겠습니다.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예스.
좋습니다. 심플하고도 간결하면서 확실하게 정체성이 있는 그런 맥펜만의 세계관을 잘 느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단풍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단풍.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약간 단풍의 느낌으로 가시는군요. 심플하지만 확실한 기타. 심화기. 이걸 자연스럽게 같이 줄여서 얘기하는 것도 웃겨. 심화기. 이게 뭐야? 예. 에이씨. 알겠습니다. 심화기요. 심화기.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어허.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 점수 76점 똑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플레이어 시리즈는 거의 다 그래요. 75, 75, 78, 77, 네. 76. 네. 거의 다 요쯤에 포진해 있습니다. 70점대 중후반에 특화된 모델들이에요. 자, 오늘 2022 리미티드 에디션도 76점이라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맥펜, 오랜만에 하는 맥펜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좀 뭐, 기타 좀 앵간한 거 좀 좋은 거 좀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거 사시면 돼요? 네, 네. 맥펜 플레이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뭐 이 가격대 정말 빠질 것 없는 아주 그렇지. 스탠다드한, 네, 빈티지 모델. 심플하지만, 네, 확실한 기타. 그렇습니다. 심화기. 아, 이런 케미가 너무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심화기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네, 더 좋기. 더 좋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